전문가들은 오늘 종가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가지 오늘은 STS 코리아의 최진욱 팀장과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최진욱 팀장님부터 종가까지 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적인 성우 하이텍을 조금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급등 형상들이 좀 나와줬었는데, 일단 이 성우 하이텍을 좀 뽑은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좀 강달러 현상에 대한 좀 수혜를 좀 볼 거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좀 우선 가지고 왔는데, 일단 지금 현대랑 기아에 대한 매출 비중량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현대차 매출량이 한 60% 정도에 좀 달한 상황이고, 이제 해외 수출 역시 지금 60% 정도에 좀 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좀 해외 쪽에 대한 좀 비중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지금 강달러 현상이 꾸준하게 좀 장기화가 되게 되면은 기업의 실적 가식성 역시 다시 또다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적이 지금 있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충분하게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현대랑 기아에 대한 좀 매출량이 굉장히 높기는 하지만 현재 좀 해외 쪽에 대한 BMW사에 대한 공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매출에 대한 좀 다변화 포트폴리오를 지금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지금 현대차랑 기아차에 대한 매출량이 굉장히 높고 BMW에 대한 공급 납품 부각이 역시 계속 강조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현대 기아에 대한 고객사를 꾸준하게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BMW 쪽에 대한 납품까지 계속 수주가 늘어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매출 쪽에 대한 좀 극대화 현상들이 좀 꾸준하게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 있어가지고 좀 3분기, 4분기에 대한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좀 증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2021년에 대한 매출보다 오히려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으로 인해가지고 성우 하이텍을 좀 들고 왔고요. 최근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돼도 오히려 지금 바닥을 잡고 급등해줬던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갭상승이 한번 나와주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이 좀 들어가진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조정에서는 이제 매도량 자체가 좀 크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좀 미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갭상승 해주고 나서 최근에 좀 6,120원 이상의 급등 형상들이 나와줬던 부분이 좀 아점 고점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박스권 위쪽 매물을 지금 시험해주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으로 지금 해서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보합을 꾸준하게 좀 이어가준다고 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보고 계시고요. 이번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종목 체크해 보실까요? 성신양회를 가져왔는데 일단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늘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유일하게 이제 네온시티 건설에 참여를 준비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장 초반에 빠르게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26%대로 견조하게 위치가 나타나고 있지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는 점이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를 준비한다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도 안 나와 있고 무조건 준비를 한다고 해서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불확실성이 많은 뉴스 이슈로 인한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기업을 통해서 보셔야 할 점은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종목군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미글로벌이 있는데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우디에서 수주 받고 있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관련 종목은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